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에 3선의 박광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신희 원내대표는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는데 돈봉투 사건과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배혜수 기자입니다.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경선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해 곧바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취임 일성은 통합이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습니다.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쇄신도 강조했습니다. 그 지향점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국민은 태도를 중시한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자세를 낮추고 사회적 약자 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독선과 독주의 국정 운영을 벌이라는 쓴소리를 냈습니다.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겸허하게 수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과 함께 가고 국민과 협치할 수 있습니다. 박신희 원내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도전 끝에 거대 야당의 원내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직전 원내대표 경선 차점자라는 점과 개파색이 옅어 당 통합의 적임자라는 점이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박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내년 4월 총선 승리가 지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돈봉투 의혹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 악재를 풀어내야 합니다. 개파 갈등을 수습해 당을 단일 대우로 묶어내는 것도 총선 승리의 필수 조건입니다. OBS 뉴스 배혜수입니다.